고난이 있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또 제가 이곳에 와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느낀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좀 아침에 주일 아침에 약간 좀 무거운 그런 토픽이긴 하지만 함께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아마도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개바와 500여 형제들과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던 것 같고 이때로부터 야고보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어서 그런지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가르침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밖에 살고 있는 유대 출신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이 삶 속에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은 환난과 핍박과 같은 외적인 그런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시련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5절부터 11절에서는 성도가 이러한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힘든 그런 토픽을 다루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공감하고 또 왜 시련이 있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먼저 시련은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많은 시련에 많은 고난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바울 사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은 특별히 무엇을 잘못했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거나 했던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상당히 심한 그런 고난들을 상당히 심한 그런 시련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또 하나님을 저 사람이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와서 자신들의 기준에서 욥을 관찰하고 또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서 욥을 평가했습니다. 욥의 고난이 죄가 많아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왔던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많은 종류의 고난이, 많은 종류의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시련이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병에 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시련과 고난도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며 이러한 고난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런 고난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 그 미국에서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협조하지 않아서 개인과 또 많은 그런 비즈니스들이 소송을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동성 연애자들의 결혼 케이크를 만들지 않아서 소송을 당합니다. 그들의 라이센스에 사인을 하지 않아서 소송을 당합니다. 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기자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형제들, 옆에 계신 우리 자매들도, 믿음의 동역자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그 새벽 기도 후에 아래층에서 제가 메뉴를 외웠어요. 감자와 그렇죠? 빵과 에그와 바나나와 맛있는 커피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함께 먹으면서 가끔씩 믿음의 그 선배님들이 어떠한 고난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미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 필라델피아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연합교회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듣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은 안타깝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한 간증들은 믿는 성도들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을 자주 체험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겪어보지 못한 굉장히 힘든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신 것을 보면서 참으로 귀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을 오늘 본문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서는 시련의 목적과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의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이것이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시련들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랐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시련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몰려오는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시련이 2절 말씀에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인내나 연단은 우리가 책을 읽거나 말씀을 많이 보거나 기도만 많이 한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연단에 대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나 연단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배워가는 것이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인내나 연단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시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통과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감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시련을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런 시련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통과하면 그 가운데 유익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말씀에 기록된 시련의 목적을 이해하면 시련이 올 때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이 시련을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2절부터 4절에서 시련의 목적과 유익에 대해서 설명한 야고보 기자는 이제 5절부터 보면 시련 가운데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구하라고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시련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시련 가운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시련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이해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없으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지 문제들을 그냥 참고 또 참으면서 어려움만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으로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련을 이기는 그런 지혜를 구하면, 고난을 잘 통과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성도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2절부터 4절에서 시련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과 또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라는, 지혜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6절부터 8절에서는 이제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같이 안정적이지 않고 평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의심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특별한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무 절망적이고 불행한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을 깨닫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고난을 잘 이해하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의 목적과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사도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 사이에서는 시련을 통해서 유익을 체험한 두 가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즉 가난한 자는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부요해진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부요한 자는 시련을 통해서 겸손해졌음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한 것도 뜨거운 바람에 말라 떨어져 버리는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가지만, 시련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얻은 영적인 부요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10절, 1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은 지나가지만 고난을 통해서 얻은 영적인 성숙함은, 영적인 부요함은 오래간다는 것을,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련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영적인 성숙과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인내를 가져다 주고 믿음을 연단시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이 있을 때에, 시련을 만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그런 지혜는
이러한 시련들을 우리가 바르게 통과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할 때에만 우리가 시련의 목적을 깨달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이러한 시련의 시간들을 걱정과 두려움으로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련의 목적과 유익을 보고 담대할 수 있도록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로 시련을 잘 통과하고 변화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으십니까? 믿음의 형제들도 자매들도 지금 옆에 계신 분들도 그러한 고난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인내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신다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힘드십니까? 지쳐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 부요해지는 더 성숙해지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제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위로를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